은하수를 여행할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2. 저건 또 다 뭐지? 1999년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우주에 거대한 거울을 쏘아올린다. 바로 망원경계의 절대강자 허블 우주망원경이다. 그리고 2003년 이 망원경으로 거대한 관측 프로젝트 하나가 진행된다. 이름도 어마무시한 허블 울트라딥필드.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울트라딥하게 들여다보자는 계획이다. 그게 뭐가 대수냐고? 관측하려는 지역이 별이나 은하가 절대 발견된 적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 허블 망원경을 쏘아올리는데 든 돈이 얼만데? 왜 이런 불확실하고 터무니없는 프로젝트에 돈을 낭비하려는 걸까? 우리가 맨눈으로 밤하늘을 보면 보이는 것의 대부분은 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다. 별보다는 은하가 훨씬 클 텐데 왜 다른 은하는 안 보일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깝다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250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 맨눈으로는 밤하늘에서 우리 은하의 별들만을 볼 수 있다.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도 하나의 뿌연 별처럼 보이고, 그보다 훨씬 먼 다른 은하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망원경이 발달하고 마침내 허블이 안드로메다 등 다른 많은 은하들을 발견하면서 우주의 지평은 무한정 넓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류는 허블을 기리기 위해 명명한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가장 먼 은하를 관측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것으로도 보지 못했던 우주의 끝자락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끈기하면 천문학자이다. 천문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어도 본다. 보일 때까지 본다. 이게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의 신념이자 근성이다. 허블 망원경은 지구의 둘레를 초속 8km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우주의 아주 작은 한 지점을 계속 응시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일부 천문학자들이 말한다.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내 전 재산을 걸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본다. 불평하는 천문학자들의 수가 늘어난다. 여긴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 내 목숨을 건다. 바로 그때 뭔가 짜잔 하고 나타났다. 아무것도 없다고 거의 확신할 무렵 마치 유령처럼,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뭔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득실득실한 빛의 무리들이 나타난 것이다. 100억 광년 넘게 떨어진 우주의 끝자락에 있는 만 개에 달하는 은하들이었다. 하늘의 그 조그만 공간에 무려 만 개에 달하는 은하가 득실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는 130억 광년 떨어진 은하도 있었다. 우주가 태어난 지 불과 8억 년밖에 되지 않은 130억 년 전의 은하들이란 얘기다. 먼 과거의 인간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저건 다 뭐지? 라고 궁금해했다. 현대 인간은 망원경을 통해서 더욱 멀고 깊은 밤하늘을 보며 궁금해한다. 저건 또 다 뭐지? 모두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다. 이것은 100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우주가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라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은하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지금의 은하의 모습과는 다른 조그맣고 불균일한 은하들이었다. 태초에 태어난 아기 은하들이었던 것이다. 이 아기가 성장해서 지금의 은하가 된 것이 분명했다. 지금의 은하는 대개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모습을 하고 있다. 타원 은하는 공 모양이고 나선 은하는 이렇게 생겼다. 위에서 보면 회전하는 나선 모양, 옆에서 보면 아주 납작한 빈대떡 모양이다. 모양만으로 따지자면 나선 은하는 참 이상하다. 중력으로 물질이 모여 뭔가를 만든다면 공 모양의 타원 은하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은 은하의 나선 모양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하늘에 어떻게 이런 꽃 모양의 은하가 떠 있는 걸까? 이상한 건 모양뿐만이 아니다. 나선 은하가 무리를 짓지 않고 다른 은하와 떨어져 있길 좋아하는 홀로족이라면 타원 은하는 떼거지로 몰려 은하단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이룬다. 우리 은하도 나선 은하라 우주에 홀로 떨어져 있는데 그나마 가까이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 쌍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일부 타원 은하의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의 4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이 있는데 이는 우주의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다. 이처럼 우주에는 아직 밝히지 못한 미스테리가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런 우주의 엄청난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다. 바로 빅뱅 우주론이다. 귀가 닳도록 들어서 빅뱅 하면 대충 맞겠거니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게 멋지고 견고한 이론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빅뱅 우주론은 상당히 황당한 세 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 급팽창과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라. 이젠 제법 익숙한 단어들이 되긴 했지만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각각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히만 알아보자. 급팽창은 우주가 탄생할 무렵 대충 10^-32제곱에서 10^-33제곱초 동안 우주가 10^-30제곱배 커졌다는 얘기다. 10의 머리 위에 붙어 있는 숫자들을 보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암흑물질이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들이 우주에 꼭꼭 숨어 있다는 얘긴데, 그것도 일반 물질보다 훨씬 많아서 모든 물질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암흑에너지는 빈 공간이 역시 감지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게 우주를 무지막지한 속도로 팽창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어느 하나도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믿고 이 가정들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자. 만일 이 가정들이 옳다면 초기 우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측이 관측 결과와 일치한다면 아무리 황당한 이론이라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빅뱅 우주론은 무엇보다 우주 배경 복사를 정확히 예측했고, 이는 관측 결과와 동일했다.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 연구로 노벨상이 두 번이나 나왔다. 주제가 중요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확실했단 얘기다. 우주 배경 복사 이미지는 신의 얼굴이라고도 불린다. 태초의 창조 모습을 보여준단 얘기다. 여기에서 붉은 점은 다른 곳보다 10만 분의 1 정도 밀도가 높고, 파란 점은 10만 분의 1 정도 낮다. 10분의 1이 아닌 10만 분의 1이다. 이건 그냥 오차일 뿐이고 무시할 수 있는 잡음이 아닐까?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차이에서 오늘날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건 마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대부분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10만 1원이나 99,999원을 갖고 있었단 얘기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자 서로 별다른 교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돈이 한쪽으로 쏠려 그중 소수만 100억이나 1000억 원을 갖게 되고 대다수는 빌털터리가 되었다는 얘기다. 우주에서도 이런 식으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고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남았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릴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빅뱅 우주론의 여러 조건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 거대 구조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우주 배경 복사처럼 이 역시 관측 결과와 기절초풍할 정도로 유사했다. 연세대 천문학과 이석영 교수팀은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시도했다. 우주 거대 구조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서 나선 은하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연구였다. 파리 천체물리연구소와 옥스퍼드와 공동 연구를 했는데 컴퓨터를 돌린 시간만 3천만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자 80억 년 전쯤 나선 은하가 탄생되는 모습이 정확하게 재현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컴퓨터를 돌렸을 뿐인데 시뮬레이션 우주 공간에서 나선 은하가 한떨기 장미처럼 피어난 것이다. 인류 최초로 나선 은하를 그것도 한 개가 아닌 150개나 재현시킨 쾌거였다. 입이 쩍 벌어지는 놀라운 얘기들이다. 빅뱅 우주론이라는 다소 터무니없이 들리는 이론에서 이 복잡한 우주가 모조리 만들어지다니. 조물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하나하나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셈이다. 천억 개가 넘는 은하, 은하 속의 모든 별들, 1세대, 2세대 별들과 태양과 같은 3세대 별들, 그리고 생명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빅뱅에서 출발해서 전체가 하나의 히스토리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138억 년이 다 필요했고 천억 개의 은하가 모두 필요했다. 그리고 그 우주 패키지의 마지막에는 생명이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 하나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다 필요했다는 뜻이다. 생명은 곧 우주다.